기타에다가 곧또 헤드머신을 스펙을 좀 업그레이드 해달라 이래서 아, 이 940 소리가 정말 대박인 기타에다가 헤드머신을 교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. 이 헤드머신은 지금 일자이거든요. 헤드머신은 두 종류가 있어요. 45도가 있고 일자가 있고, 근데 요거는 이제 일자여서 양쪽에서 플러스. 요 줄은 이제 써야 되니까요. 세 줄이고요. 네, 기타 실험사는 이제 이렇게 스펙을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. 줄도 교체해드리고 헤드머신 교체도 가능하고요. 여기가 이제 지금 나사를 뺐잖아요. 그래서 조금 살짝 헐렁해질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이제
그 나무 파츠를 조금씩 해주면 좀 좋습니다. 아주 조금씩 떼주는 거죠. 좀 더 견고하게 나사가 박혀있죠. 그냥 하면 좀 헐렁헐렁해질 수가 있거든요. 고도 헤드머신 510 무광이거든요. 무광이 더 비싸요. 더 고급지고. 이제 이거 조여줄 때는 힘을 약하게 해가지고요. 최대한 빠가가 나지 않게. 힘을 1 정도 하면은 이게 이제 헛돌지 않게끔 잘 잡아줘요. 힘을, 이게 힘을 너무 주면 나사가 헛돌거든요. 헛도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드릴 마력을 제일 약하게 해가지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수동으로 조이시면 되고요. 측면에서 봐서 잘 붙었는지 확인하고요. 네, 견고하게 잘 붙었으면은 됐습니다. 와셔너트를 끼워줍니다. 이것도 네,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최대한 마력을 약하게 해서 네, 꼭 잘 조여졌습니다. 고도 헤드머신은 되게 견고해요. 돌아가는 톱니바퀴가, 톱니바퀴가 21대 기어이다 보니까 되게 견고해요. 6번쯤. 브릿지핀은 원래 박혀있는 데다가 제 브릿지핀을 끼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섞는 게 아니라요. 뭐 5번 했던 브릿지핀을 1, 2번에 놓고만 이러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6번에 사용했던 브릿지핀을 계속 6번에다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
선생님이 만드신 건데 좀 속도가 4번 그리고 이제 감았던 걸 다시 풀었다가 감는 거잖아요. 그럴 때는 줄이 한 0.8cm 정도 좀 더 나온 상태에서 하면 끊어질 일은 없습니다. 쇠줄처럼 돼요. 여기 끄트머리 원래 걸려져 있던데 여기 원래 걸려져 있던 데다가 걸면 끊어질 확률이 많고요. 한 0.8cm 정도 나오면 0.8cm 정도 더 나와서 조이게 되면 쇠줄처럼 돼가지고 그 꺾이는 부분이 새로 꺾이는 부분이어서 줄이 끊어질 염려가 없습니다. 헤드머신이 정말 견고하네요. 고토 헤드머신이. 헤드머신 교체를 일본이 이런 건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튜닝기가 튜닝기가 칼리퍼 튜닝기를 괜찮은 걸 사야 되겠네.
8시? 네. 아, 네, 잠깐만요. 아니, 아니, 괜찮습니다. 딱 맞습니다. 자, 헤드머신을 교체하면서. 거의 다 했거든요. 이렇게 찍었습니다. 영상을 찍고 있어요. 골트 네. 마스터피스. 아, 마스터피스. 네, 좀